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전략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용원 차장님과 그리고 이성훈 차장님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보합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서용원 차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저께 이제 IMF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고요. IMF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을 때 전반적으로 대부분 동향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상향 전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국 시장을 좀 혼조세로 좀 만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는 당연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최근 특히나 외국인 매도와 더불어 환율이 1,400원까지 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거래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한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합권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 만한 상단이 열려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환율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당분간 시장이 좀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 주의하자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성공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보합권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주목하실까요? 우선 대내외 여건은 특히 대내외 여건이죠. 지금 우호적인 환경은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은 약간의 어떤 낙폭을 뭐 줄이면서 이 어떤 보합권을 마감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반말 매수세 외에는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유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뭐 달러화의 이 강세를 계속 이끌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환차이 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주가에 계속 선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뭐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달러화의 강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도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그 저가 매수세 성격의 그 사자를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도 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펀드멘탈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으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섹터별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가 컸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기대한다면은 보합 장세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변동성 우려감은 있지만 실적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보다 구체적인 저희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차장님,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일단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실적이죠.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추가적인 성장을 좀 이룰 것으로 좀 기대감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한 70%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관련 사업도 있지만 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폴란드 향의 K2 전차
부분에 대한 지금 인도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2차 협상의 속도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협상에서 좀 잘 이루어진다라면 또 주변국으로까지도 수출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 센스에서 좀 더 마진율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동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였다가 좀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이거래 연속으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만 원단에 대한 저항대가 좀 존재를 해서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영원 차장님 오늘 현대로템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제 삼성물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물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좀 오르지 않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수급적인 최근에 좀 모습으로 긍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 삼성물산의 최대 장점은 저가에 대한 그 매수 또 저평가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자체에서 이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중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 지금 그 현재 뭐 주가 수준은 기존의 어떤 적정 주가보다도 거의 50% 가까운 할인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6,400억 이상까지도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1분기 실적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이익 증가가 이 삼성물산의 이런 실적을 견인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뭐 건설이나 상사 이쪽에서의 실적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은 지금 현재 원자재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 주로 삼성물산을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개장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